광주의 유익한 소식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쏙쏙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반려식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3월 마지막 주에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나눠주는 반려식물은 동백, 황칠, 돈나무 3종으로 선착순 2,000명에게 1인당 종류별로 한 주씩 총 3주를 제공하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시 홈페이지 바로 예약에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예약자에게는 알림톡이 전송되고요. 접수번호 끝자리에 맞춰 25일부터 30일까지 홀수 짝수일에 호남 조경수 유통센터에서 반려식물을 수령하면 됩니다. 국내 산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광주 지역 4개 전통시장에서 개최됩니다. 행사 기간에 국내 산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송정매일, 무등, 말바우시장 4곳을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만큼 행사 일정과 장소를 참고하셔서 알뜰한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광주시가 올해 시범 운영하는 335 이웃 돌봄 사업에 동참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참여 모임 20곳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준은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3가구 이상 모임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구성원과 함께 저녁, 주말, 긴급, 일상 돌봄 등을 실천하며 연 10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접수받고 세부 내용은 광주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광주 쏙쏙이었습니다.